할렐루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사도신경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까지 질병이 떠도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많이 흉흉하고 많이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이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한 사랑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험 공부에, 숙제에, 자격증 시험에, 입시에, 그리고 친구 관계에, 가정에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과 험난들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듦을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영광으로만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성장시킬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라고 굳게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힘든 험난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 안에서 우리가 품겨 안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욱더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에는 예배가 답일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는 기도가 답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더 이상 혼돈에 빠지지 않고 믿음 없이는 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굳게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풍족히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렇게 말씀을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네요.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싱글벙글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여러 얘기도 나누면서, 그리고 또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해주면서 웃는 모습으로 얘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조금 외로움, 이런 고단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적적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여러분들 저잘 알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연락해달라 이러면 연락하나요? 뭐 카톡을 주세요 이러면 카톡 주나요?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한다 해도 참 한계가 있고 참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이 힘든 것들, 우리가 교회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네요. 앉아 있는 그 자리 자리마다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말이라고 하니까요. 10월 말까지 우리가 조금만 더 버팁시다. 우리가 이때까지 잘 참아왔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원상 복귀를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버티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사님도 같이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전도사님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299페이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를 강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들고 약점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돌아오는 질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막 가운데서 질문하고 혼자 자문자답하기가 이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혼자 얘기하고 혼자 답하고 그러는 습관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익숙해져야 될 때니까 뭐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나올 수 있다면은 그때는 제가 묻는 질문에 좀 대답도 잘 해주시고 그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겠지만 마스크가 뚫어질 정도로 목소리라도 내주면은 제가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지루하게 하는 이유가 저는 안 지루해요. 저는 완전 텐션 이렇게 살아가지고 저도 설교가 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졸린 눈 보지 그리고 또 뭐야 힘들어하지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전에 제가 이렇게 질문 잘 해주잖아요. 잘 했는데 대답 잘한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저 텐션이 확 높아져가지고 좋아 오늘 바로 끝내자 이래가지고 바로 이 A4 용지쯤이 있는데 이게 한 장을 그냥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 제가 하는 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잘 지내요 이런 거니까 마스크를 뚫고 나오게끔 대답만 잘해주시면 저한테는 그런 꿀팁이 있다는 거 만약에 너무 피곤하다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설교 빨리 듣고 싶다 이러면은 대답을 잘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꿀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번 듣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그쵸?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분 없죠? 뭐 있다 해도 지금 한순간이겠죠? 약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약점을 시작으로 해서 나를 완전히 잠식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모두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걸고 넘어질 때 어떻습니까? 혹은 나의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고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약점을 걸고 넘어지는 친구가 있다 합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글부글 끊죠. 저 친구를 한번 때리고 싶다. 한번 내 주먹이 저 친구 정강이에 아니 야 저 친구 내 주먹이 저 친구 뺨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치. 그리고 또 나의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고쳐지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이 주먹이 이 친구로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약하고 힘든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저 친구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나를 완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끔 그리고 나를 완전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가지고 넘어질 때 혹은 나의 약점이 고쳐지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 어떤 약점이었냐면은 지금은 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부끄러운 약점이었는데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은 저는 매일 밤마다 잠은 못 잤어요. 저는 매일 밤마다 혼자 이제 방이 있으면 혼자 방 자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제 워낙에 이제 제가 생각이 많고 이제 사춘기 시절 때는 워낙 이제 상상의 나래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무서운 그림 하나만 봐도 그 모습이 살아나와서 나를 완전히 그냥 무섭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저를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절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자도 못 잤어요. 항상 여름 돼도 발이 이불을 다 덮고 자야 돼요. 발이 이불 다 덮고 자야 되고 이불 덮으면 또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자야 되고 옆에 있으면은 내 뒤에 있을까봐 옆에서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위에서만 보고 위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냥 위에서는 누군가 나 보고 있을 것 같으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매일 그때 당시에는 거의 한 몇 달 동안은 매일마다 잠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피곤하면은 지쳐서 잠들 정도로 그렇게 저는 잠을 못 자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대학생이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같이 기숙사에 생활을 했고 또 이제 저희 룸메이트랑 같이 이렇게 밤에 이제 자고 했었는데 같이 잘 때는 좀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애들 뭐 떠드는 소리에 잠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애들이 있는 그런 약간 내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편안한 마음 잘 수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외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숙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공부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못 들어오고 이러면은 전 혼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진짜로. 아니 전 선생님 신학대학교 나왔으면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왜 거기가 무서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산 중턱에 위치하는 학교에 있어가지고 밤이 되면은 정말로 칠흑 같은 그냥 완전히 눈 감은 것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가로등이 하나 꺼져 있으면 정말로 거기에 뭔가가 있을 듯한 느낌의 그런 스산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그런 콤플렉스가 대학생 때까지 이어진 것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느꼈을 때 아 그냥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잠들어야 되나 보다 싶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로가 누적되고 이제 조금 힘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소모하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나름대로의 대처법을 찾았는데 뭐 물론 이렇게 대처법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확실하게 잡은 대처법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기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했었지만 그냥 어렴풋이 했어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잠들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끝이었으면은 이제 대학생이 되다 보니까 점점 구체적으로 제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만의 방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 저 정말 무서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내 주변에 있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세요.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뭐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했어요. 왜냐? 피곤하니까.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내가 또 새벽에 일어나거나 뭐 0교시나 뭐 1교시 수업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잠을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가서 졸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웃긴데 그 병이 제가 고쳐졌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나를 새더라고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은 조금 더 유익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아침이란다. 밤에 한 11시, 12시 이렇게 누우면은 새벽 4시까지 제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저를 볼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피로가 너무 더 쌓여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순간만큼은 저를 보호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기도를 통해 원하는 잠을 자고 싶었고 피로를 풀고 싶었지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못했죠. 제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겠죠. 이상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십시오. 혹은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가 않은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죠? 에이, 이럴 거면 기도 왜 했냐? 아니면 뭐 기도 하나만 하네. 아, 다음부터는 기도할 시간에 뭐 아까 말했듯이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자리 잡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잠을 못 자는 이 약점, 이 콤플렉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스스로 잘 잡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누워도 잠을 잘 정도로 잘 잡니다. 스스로 잘 자고 요즘은 또 고민이 뭐 잠이 많아서 고민인데 밤잠은 해결됐어요. 이렇게 낮잠도 이제 조금 해결해야 되는데 제 오랜 기도 제목이 지금은 들어주신 거겠죠. 지금 잘 자고 있으니까 새벽에 돼도 잘 자고 밤이 돼도 잘 자고 낮에도 잘 돼. 너무 잘 됐죠. 지금 너무 잘 해결됐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듣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전도사님 보세요. 그때는 진짜 잠을 자고 싶었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결국에는 제 마음에 스트레스로, 단점으로, 약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이것이 다 해결됐구나. 그리고 지난날 생각해보면 그땐 그랬었지 이러면 웃음이 나오는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분명코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하나 알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분명코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순간에 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기도를 드렸을 때 우리는 간절하게 빠른 응답과 대처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기도가 상달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과정,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단정 짓지 말고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주시는구나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였죠?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자,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떻냐? 바울은요, 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무려 세 번이나 간구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여러분, 육체의 가시라면 뭡니까? 뭐 이렇게 붙어있는 가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인유적으로 생각하면은 질병이라 할 수 있겠죠. 뭐 몸에 이제 콤플렉스라든지 뭐 아프다는 것인지 뭐 그런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구합니다. 세 번이나 간구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없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이 질병에서부터 해방시켜달라라는 간절한 기도를 세 번이나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자신의 병, 바울의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학자들은 자신의 죄라고도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몸의 질병이 더욱더 가깝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겠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 후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9절 첫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 줄, 첫 번째 단락, 첫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도다.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죠? 약간은 좀 기대 바뀝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더 이상 은혜를 바라지 말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너무나 족한데 너 이상 나한테 은혜를 바라지 마라.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가 않는다,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죠? 거절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바울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다고요.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이런 말 자주 와 진짜 나 죽을 것 같아. 와 하나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반응 많이 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런 목소리를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패하죠. 그냥 아, 나 다시 교회 나오나 봐, 나. 아, 내가 기도 왜 했지?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러 가야겠다. 아니면 친구랑 놀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생각이 있죠. 이렇게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많이 본 적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내 기도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에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막 이런 친구들도 많다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망감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된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그것이 정답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나는 내 발로 그냥 나가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이게 정답이라면 우린 지금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9절 그 다음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 다음에 준비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거는 바울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떻죠? 기뻐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지금 은혜 바라지 말고 그 정도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기뻐했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데 정말 예스 이런 기분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의 사람의 반응일까요? 당체 이야기도 힘든 부분이죠. 바울은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뻐했을 수 있었을까요? 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도 듣기 위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었던 것일까요? 약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니 비슷한 게 아니라 정답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자신의 병을 낫지 않는 것, 그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병은 기뻐할 이유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편 97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약함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함께 하시는 강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듦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나 이런 트라우마 이런 약점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약점을 들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기쁨의 이유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그 기도의 이유가 그 기도하는 원인이 아픔이 올 수도 있고 불편하고 힘든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구에 이런 얘기에 약간 좀 예민한 친구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 왜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고 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지 하나님 약간 이상한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물론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때문에 난 생명의 은인으로 하나님을 지정하고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치유 다 됐는데 내가 왜 너 따라다니냐? 나 다른 사람 보러 가야 돼. 너는 이제 다 고쳐졌으니까 너 혼자 다녀. 이럽니다. 이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다 고쳐졌지만 나중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아까 그 약점, 그 당시에는 아 내가 정말 잠을 자고 싶은데 왜 잠을 못 자게 하십니까? 원망했습니다. 원망했지만 지금 해결되고 지금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저는 그 기도 올려드릴 때마다 제가 그리고 생각해보면 귀신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었고 가위 눌른 적도 없었어요. 뭐 한 번 기도 안 드릴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잘 때 가위는 뭐 한 번 뭐 태어나서 한 번 이렇게 한번 눌러봤지만 저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제가 뭐 무서운 거를 봤다거나 뭐 제 옆에 뭔가 진짜 있다고 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저는 지금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제가 밤을 새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 저는 그것이 지금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듦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요, 말씀에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그런 기뻐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내가 족하고 그리고 또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고난에서 배우는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 정서적인 변화들이 있고 관계적인 변화 그리고 영적 성장으로 인해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자신의 장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약한 그때에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뭐요? 강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힘듦, 고난, 환난, 고통, 뭐 어려움, 두려움. 이것들이 다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을 주신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아, 노래 너무 오랜만에 부르네요. 예,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노래가 있듯이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든데 지금 다 힘들죠? 안 힘든 친구 없을 것입니다. 다 힘듭니다.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안 힘들고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자유로워. 난 고난이 없어. 환난이 없어.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앞으로도 힘든 일이 하나도 없이 나는 이 땅에서 명을 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실까요? 힘든 친구를 안 힘든 친구도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개나 가재 같은 갑각류들 아실 겁니다. 갑각류죠. 갑각류. 이런 개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의 왜 계속 발음 꼬이죠? 이런 가재들은요. 어떻습니까? 단단한 껍질들로 둘러싸여 있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성장을 할까요? 뭐 아시겠지만 탈피의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입고 있던 작은 껍질들을 스스로 벗어내고
조금 더큰 껍질이 다시 입혀지기 전까지 이들은 연약한 내부 속살을 드러낸 채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켜줄 단단한 껍질이 사라짐으로 인해 그들은 천적의 공격이라든지 잡아먹힐 것과 같은 두려움과 같은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껍질을 벗고 있는 그 약한 순간, 그 고통의 두려움을 거쳐야지만이 그 가재와 개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짜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즘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짜 사나이인데 2기가 나왔죠. 2기가 계속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보면요. 정말 힘들게 제가 군대 시절 때 아니면은 뭐 이런 정말 힘든 훈련의 때가 있다고 치면은 정말 그거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극악의 난이도로 훈련을 여러 사람들이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훈련을 거치고 난 후에 그리고 모든 과정을 수료한 후에 이들을 보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그런 힘듦을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이 아주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것이죠. 뭐 여러 보면은 뭐 퇴교자도 있고 뭐 부상당해서 부상자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들을 보면요. 아직 수료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1기 때 보면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할 때 자라야 하고 약해져야 자라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은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과 같이 나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는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 늘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아직까지 많은 삶을 산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견뎌야 될 그 순간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무릎으로 그리고 눈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에 우리 모든 어려움에 도피처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을 비난하고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만 나아가는 그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어 우리가 허물어지지 않게 잘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나마 힘든 이때에 시험이 더욱더 어렵다라는 그런 시험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성장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섞인다 하더라도 구별되는 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믿음의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당에, 그리고 예배당에, 그리고 하나님의 올려 퍼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새 노래가 퍼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